자, 이렇게. 자, 제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void print str. 자, 이제 그런 거죠. int main return 0 print str abc. 자, 이렇게 하면은 세현님, 요게 결과적으로 A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함수라는 거 아시겠나요? 이게 함수라는 느낌이 잘안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함수를 뭐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도 함수예요. 자, 얘는 실제로 뭐의 주소로 바뀌죠? A, B, C도 아닌 A의 주소로 바뀝니다. 요게 일단 좀 와닿으실까요? 근데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얘도 함수고요. 얘도 함수예요. 자, 얘는 뭘로 변하죠? 문자 A가 실제로 저장된 곳. 얘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하나의 주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요? 문자가 여러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얘는 뭐예요? 8바이트죠. 바이트 하나만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만 알면 돼요? 시작점만 알면 되는 거죠. 끝점은 누가 알려줘요? 끝점은 어차피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널 포인터가. 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얘가 결국에 이런 주소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주소로 바뀐다. 그리고 이거는 공공재 지역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속지 마세요. 아무리 문자 3개라고 하더라도 문자 3개의 주소를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을 한 번에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주소를 3개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한개 외우죠. 어차피 AB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주소만, 얘는 A의 주소만 반환합니다. 그 주소가 여기 들어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rintf%c. 그래서,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1, 2. 이렇게 하면은 ABC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래도 A, B, C밖에 안 나옵니다. 세현님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봤자 요 녀석은 앞에 거 3개만 출력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점을 알았어요. 근데 끝점은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린 알고 있죠. C언어에서 문장의 끝은 항상 뭘로 끝난다? 0, 널, 그다음에 이거 아시겠죠? 요세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죠? 널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일단 무한히 많이 해보겠습니다. 폼은 int i는 0, 1, i 뿔뿔. 네. 참고로 C 언어에서 1이 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한히 실행됩니다. 무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이 널이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세현님, 여기까지 궁금한 점.
오케이.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잘안 쓰죠.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서 조건을 쓰잖아요. 네. 요거를 항상 규칙이 있어요. if문을 써가지고 브레이크를 할때 얘를 따로 여기로 옮기는 방법은 이 식을 반대로 하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게요. a로부터 i만큼 떨어지는 곳으로 갔을 때 널이 아니라면, 널이 아니야? 어, 그래? 그럼 출력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i도 증가하고, 어, 그 다음 칸도 널이 아니야? 출력해. 한칸 증가하고, 그 다음 칸도 널이 아니다? 출력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널이 나올 때까지. 막판에 뭐줄 바꿈 할 거면은 막판에 뭐 이거 하나 출력해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어, 네, 좋습니다.